안녕하세요. 한국고미술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의 각근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각근의 명칭과 대모, 모경, 유리, 이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이란 갓근을 말합니다. 갓의 끈을 달기 위한 고리는 그림과 같이 구영차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갈고리구, 갓근영, 아들자를 써서 구영자라고 합니다. 구영자는 벼슬아치에 갓근을 다는데 쓰이는 고리입니다. 모양은 두 끝이 길고 사진처럼 S자와 비슷하며 위의 갈고리는 갓에 달고 아래의 갈고리는 갓근의 고를 꿰는데 보통은 은을 사용했으며 종 2품 이상은 도금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소재에 따라 은구영자, 동구영자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관영은 갓에 달린 끈을 관영이라고 하며 의영은 의복과 갓근이라는 뜻으로 조정과 신화를 비유하며 이르는 말입니다. 갓끈은 시대에 따라서 재료를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오칠모경 갓끈. 조선시대의 오칠모경 갓끈은 작은 나무 구슬을 오칠하여 실에 꿰어 만든 갓끈을 모경 갓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금파 대모 이병은 펜던트가 금파 소재로 되어 있으며 송진 같은 나무진이 수천만 년 동안 굳어져 생긴 화석으로 투명한 호박을 금파라고 합니다. 대는 대모로 만들었습니다. 대모는 거북이 껍질을 말하는데 폐형이라고도 합니다. 폐형은 산호, 호박, 밀화, 대모, 수정 등을 재료로 이용한 갓근을 말합니다. 지금 보는 대모 이병은 전체가 대모로 된 대모 이병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할 갓근은 유리 갓근입니다. 유리 이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유리 이병은 소다 유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외에 작은 대까지를 마디마디 잘라 실에 꿰어서 그 사이에 구슬을 꿰어 만든 갓근을 죽영이라고 합니다.